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2차 전지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 예. 2차 전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식들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짚어보는 시간 좀 가질까요? 예. 지금은 좀 이 뭐랄까 이제 뭐 펀더멘탈에 비해서 이제 너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여 갖고 네. 예. 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주제를 준비한 게 이제 그 저기 테슬라 좀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작년 이맘때도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한 300불 좀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초에 100달러까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그 테슬라가 급락할 때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같이 좀 안 좋았던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가 이제 되게 좀 지금 보면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지금도 이제 좀 상황이 좀 비슷하게 좀 전개되는 것 같아 갖고 좀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의 개별 악재가 이제 전기차 산업 전반에 좀 악재로 좀 둔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이제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전개되는 것 같은데 네. 엄연히 이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빠진 거는 테슬라 자체의 문제지 전기차 산업 전반이나 2차 전지 산업하고는 좀 관계 없다는 이제 오늘 그런 거를 준비했는데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예. 일단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예.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빠졌다.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매도를 하고 잠시 있다가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 이 급락을 몸으로 맞으면서 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 예.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2차 전지 주식 말고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이 갖고 계신 경우에는 팔아 갖고 2차 전지로 이제 교체 매매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는 보통 보면은 이제 90%의 종목들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반 예.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근데 반대로 올라갈 때는 지수 상승 시에 60%의 주식만 사실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6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종목을 갈아 끼우는 이제 그런 시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아, 네. 많이 들어보던 문구네요. 네. 예,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전기차는 그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게 맞고, 배터리는 배터리 전문 기업이 만드는 게 맞다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주제를 준비해왔고요. 먼저 이제 8월 4일 날 제가 이제 그 EDLE, 방송에서, 머스크의 거짓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제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머스크 기억납니다. 예예. 예. 분명히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뭘 말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아스퍼그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좀 뭐 정신질환이라고 하기까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뭐랄까 저런 좀 내용이 있어서. 저 사람, 저게 이제 좀 언어소통, 일반 사람인들하고의 언어소통 방식이 있어서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좀 오해가 가는 좀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거짓말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일론 머스크의 말은 곧이곧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디테일을 좀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8월 달에 이제 되게,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 하면은, 사이버 트럭을 이제, 트위터 상에 드디어 한 대를 만들었다 해서 저게 소동이 이제 되게 크게 일어났던 네. 적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사이버 트럭 양산, 이런 얘기들을, 한국의 기자들이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 사이버 트럭 트위터 올라온 거는 이제 시범 생산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지금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간 건 아니다. 이제 그거를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올해 이제 쭉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를 좀 보면, 올해 5월 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50만 대를,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인도할 거고, 최대 연 50만 대 생산해서 가격을 낮출 거다. 이게 이제, 되게 회자가 되면서 저게 이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바가 있고요. 8월 달에 또 머스크가 사이버트럭은 역대 최고의 제품이 될 거다 하면서 이제 저기 저런 식으로 자기 트위터에 저기 차에 네.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네. 머스크가 실제로 이제 사이버트럭 운전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게 사이버트럭이 곧 출시가 되고 이게 이제 대량으로 팔리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도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로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저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네.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거, 이 한국경제신문에 이게 이제 박수전이라는 기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테슬람이 간다는 이제 그 칼럼을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저 한국경제신문이 이제 언론의 좀 뭐랄까 공익적인 관점 이런 차원에서 저 칼럼은 연재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가 테슬라의 홍보 직원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 기사는 기사라는 이제 명칭을 달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거짓말하고 부풀리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한국 한국 국민들한테 이제 여과 없이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공신력을 갖춰야 될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 같은 언론에서 해야 될 자세가 당연히 아니고요. 기자가 뭐 저런 거를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형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쓰는 거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네. 저거를 기사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타임머신 같이 생겼네. 약 200만 대 사이버트럭 온다. 저게 불과 10월 초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두 주 전쯤, 두세 주 전쯤에 저거를 이제 기사화한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이버트럭이 곧 출시되고 대량으로 팔리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저 기사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10월 19일 날 이제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동안에 5월 달, 8월 달에 사이버트럭이 곧 출시되고 이제 대대적으로 많이 팔릴 것처럼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사이버트럭에 대한 기대를 누그러뜨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단 말입니다. 지금 재무적으로 현금 흐름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까지는 1년에서 18개월의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이 더 남았다는 이제 그런 네.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8월 달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컨셉카하고 양산형 모델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습니다. 8월 달에. 네. 그 트위터 상에 나온 거는 그건 컨셉카에 불과하고 양산형 모델은 저런 형태로 생산이 될 수가 없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산형 모델 나오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 지금 양산형 모델 자체도 제대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양산이 되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현대차 아이오닉6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6가 처음에 저 콘셉트카, 프로페시라는 이름으로 콘셉트카 형태로 나왔을 때 저때는 되게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요. 저게 되게 외제차하고 많이 닮았다. 네. 예, 그런 형태로 해서 되게 디자인에 대해서 호평을 사실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게 양산 나올 때는 지금 밑에 나오듯이 물방개 같이 못생기게 나와갖고 지금 물방개 예, 네. 시장 소비자들의 이제 많은 외면을 받고 있고 그게 올해 한국에서 전기차가 이제 역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이버트럭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8월 달에 분명히 드렸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보면 올 연초부터 지금 이제 테슬라에 경도된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이제 증권계에서 테슬라가 이제 그 가격 경쟁,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벌려가지고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저 표상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격 경쟁, 치킨 게임을 벌리면서도 테슬라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올해 연초에 한국의 기자들이나 이제 그 여의도에서는 얘기했는데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매 분기 저렇게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17.2, 16, 11.4, 9.6, 7.6%까지 저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 결과로 테슬라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보시면 결국은 저 이제 그거를 저렇게 이제 난국에 처해 있는 테슬라를 구해낼 구원자가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인데 지금 사이버트럭이 안 된 이유가
결국은 저 테슬라의 4680 내재화 플랜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 얘기도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2천만 개의 4680 배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해서 그게 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역시 테슬라가 4680 배터리 해낼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거를 이제 지금 그 오토기어라고 그 한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는 이제 그거를 제가 갖고 왔고요. 저 2천만 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 2천만 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라인 깔고 그다음에 시범 생산 들어가서 지금 한 총 3년이 됐거든요. 3년 동안 총 만든 4680 셀이라는 거는 이제 이 배터리 한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배터리가 총 2천만 대를 생산했다는 거고요. 2천만 대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면 2천만 대니까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네. 되게 작은 숫자입니다. 연간 생산 개수가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4680 같으면은 대략 한 차 한 대당 왠지 느낌이 예. 셀 한 개가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라고 예. 생각이 될 텐데 예. 그러니까 2천만 대 2천만 개를 생산했다면 차를 2천만 대를 생산할 양의 만큼의, 배터리를 생산했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니고 나 그게 아닙니까? 예. 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이제 한 차 한 대당 1,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예, 그러면 1,000개면은 2천만 대면은 대략 2만 대 분량이거든요. 네, 텍스트로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실은 2만 대 분량이니까 한 해 이제 지금 테슬라가 180만 대 차를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만 대 분량을 만들어 갖고는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네. 아주 작은 수량이에요. 수량 자체가 이제 아직도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이게 이제 불량품 단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저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성능이 4680 배터리 성능이 지금 2170의 에너지 밀도에도 지금 못 미치는 불량품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제 그런 보도를 그때 8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거는 지금도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량품을 2만 대 사이버트럭 2만 대 들어갈 양만큼의 불량품을 만든 건데 그거 갖고 지금 국내 언론에서 막 호들갑스럽게 대단하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렇게 보도한다는 거니까요. 이거 좀 문제가 좀 많은 거고요. 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양산이라고 할 때 경제적 양산의 최소 단위는 연산 1억 개입니다. 아, 1억 개입니까? 예, 1억 개부터 이게 이제 양산이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팔아 갖고 그러니까 1년에 1억 개를 만들어야 양산인데 예. 테슬라는 3년에 2천만 개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네. 양산 단계까지 전혀 못 들어갔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기 신문 이제 9월 11일 날 윤병호 기자 이제 보시면 금양이라는 회사가 지금 한국의 배터리 사로는 이제 네 번째로 막 출범하는 신생 이제 배터리 회사잖아요. 네. 그 금양이라는 회사가 지금 만든 이제 라인이 2170 2억 셀 한 개 라인이 1억 셀입니다. 한 개 라인. 한 개 라인. 예, 46 95 1억 셀. 저거는 이제 두 개, 그러니까 469는 좀 크니까, 이제 5천만 개가 한 개 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2천만 개는 한 개 라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정도의. 반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적은 규모여서 양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억 셀을 팔게 되면, 469 1억 셀, 팔면은 대략 한 3조 원 정도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천만 대를 판다고 보면 저게 1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량 자체가, 금액 네. 자체로 보면. 그런데 테슬라가 한 해 뭐 몇백조 원의 매출을 하는 회사인데 배터리 1조를 만들어갖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트위터상에 홍보를 하고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미 간다 이런 이제 기자들이 그거를 사실인 것 마냥 기사를 쓰니 그 사람이 기자인지 테슬라의 홍보맨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예. 그냥 텍스트로 아까 저처럼 이해해서 예, 예, 그렇게 예, 쓰지 않았나 예,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금량은 되는데 468, 4680, 4695 뭐 이런 이제 금량은 되는데 테슬라는 안 되나 그 이유가 바로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배터리 관련된 기반 기술이 분체 기술이라는 이제 정밀화학 쪽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는 수율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수율 잡는 핵심 인력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배터리에는 반드시 좋은 배터리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터리 장비가 좋은 우수한 배터리 장비 기업들이 한국에 다 몰려 있다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체 기술이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체 기술 영어로는 이제 파티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가루를 많이 다루는 겁니다. 가루요? 예, 가루. 네.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밀가루, 화장품, 모래, 시멘트 이런 것들이 다 가루잖아요. 그런 가루들을 다루는 기술이 분체 기술, 분체 공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한 10마이크로미터 크기로 보통 이제 가공이 되는데 이제 그 2차 전지 쪽은 1마이크로는 이제 1000분의 1밀리미터고요. 10마이크로미터면은 이제 미세먼지 크기입니다. 미세먼지 크기의 가루들을 다루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전구체, 수산화 리튬 요런 이제 양극재 저런 것들이 다 저런 형태의 가루들로 돼 있습니다. 밀가루 같이.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말썽쟁이 가루들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이제 그런 건데 저런 거를 이제 다뤄본 경험이 없는 테슬라 같은 회사가 저기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오만하고 무식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다음만 보시면 이제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이 그 수율 잡는 이런 이제 핵심 기술들 공정 쪽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핵심 인력들이 국가 핵심 기술하고 그다음에 국가 핵심 기술, 핵심 인력이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등재가 돼 있어서 해외로 유출되는, 해외로 이제 나가는 게 다 지금 금지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예, 금지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수율 잡는 핵심 인력들은 국가 핵심 기술 핵심 인력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출입국이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함부로 테슬라 해외로 미국으로 가서 테슬라에서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저는 국가 핵심 기술이 한국에 있는 금양이라는 회사에서는 와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다음 보시면 세 번째로 이제 이 최고품질은 이 K배터리 장비 업체들이 이제 서포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특히 이 4680, 4695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기 나와 있는 이제 코엠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저 밑에 나 있는 장비가 바로 와인더라는 장비입니다. 이제 권칙이라고 저희 업계에서 부르는데 네. 감는 겁니다. 감아서 이제 이렇게 감아서 말아주는 이제 그 기계인데 저 기계가 아주 고난도의 어려운 기계예요. 저 기계를 이제 한국에 있는 저 코엠이라는 회사만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고 저 기계를 확보를 해야 그다음에 이게 이제 4680이나 4695 배터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런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배터리 회사가 되게 유리한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이버트럭 관련된 이제 그 아까 일론 머스크가 18개월 정도 본격화에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자기들이 만들 수가 없고 외부 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외부 거를 누구 걸 받냐? LG엔솔 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LG엔솔이 그 실적 발표 엊그제인가 했을 때 네. 그때 저 얘기를 했어요. 이제 46 저기 사이즈 원통형 배터리 2025년 말에 양산에 들어가겠다. 2년 남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스케줄 때문에 테슬라가 18개월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6개월 땡겨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고요. 이제 저 LG 스케줄은 그 얘기는 쏙 뺐겠네요. LG의 예, 스케줄 예, 때문이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도 보면은 핵심 고객사인 테슬라 요구가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LG 거를 받아서 사이버트럭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LG 쪽에서 입장은 25년 말이나 되면 우리가 양산해서 너희들한테 넘길게. 그렇게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가 사이버트럭에 대한 기대를 낮춰라. 한 2년, 1년 반은 걸릴 거다라고 얘기한 얘기가 바로 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테슬라의 배터리 도전이 되게 무모했었던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예. 지금까지 지금 예. 테슬라의 배터리 제작 생산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